예, 견적만 해볼게요. 제가 네 번째 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획을 할 때, 엄청 비싼 차를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페라리를 살 사람들이, 고작 저 같은 유튜버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매장을 가서 살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게 인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예전에 올린, 혼다? 시빅 타입 R? 혹은 아바스 595 SS에 그렇게 좀그 쿼키하다 그러죠?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정말 인기가 없고 이렇게 페라리 로마 저희가 저번에 했었는데 그런 거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게 한 1500회 나왔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인 아바스 이런 거는 40회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옛날 연극 뉴턴 선생님도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걸 느낍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라리. 정말 이거를 살 사람들이 이걸 보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꿈만 꿔볼게요. 견적만 해볼게요. 그네 번째 시간. 이번에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페라리의 커스텀 메이드 미수라라고도 하죠.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잡담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라리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이 812랑 SF90 그리고 F8 로마 했어요. 저번에 여기 링크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려면 그 포르토피노 M 있는데 일단 포르토피노 M은 모디피케이트에서 M이고,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건 생긴 게. 진짜 무슨 매기도 아니고, 무슨, 이런 거, 왜 이렇게 만들지? 디자인은? 로마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F8은 지금 F8이 들어간 거 엔진 그대로 여기다 SF90에 얹어가지고 220마력인가 전기모터 얹어가지고 딱 1000마력 커트로 아주 알뜰하게 끊었는데, 굳이 F8을 지금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SF90을 사자니, 뭔가 이 이중턱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콩나물 같이 생긴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페라리의 베타 테스터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스파이더도 그렇고 스트라달레도 그렇고 지금은 산다면은 제일 비싸지만 812 슈퍼 패스트를 살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살 돈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한테 지금 돈이 있으면 저는 458 이탈리아를 중고로 사는데 이 중에 누가 어떤 석유 부자님들이 사준다 하면은 슈퍼 페스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슈퍼 페스트 한번 지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약간 음식거리였더라. 아까 이거였나? 아 이거 크리미하다 그러죠 이런 거를 이렇게 뿌연 연유 그런 연유 같은 그렇게 좀 그렇게 밝고 뭔가 톡톡 터질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은 에이보리오라고 해서 에보리 엔 아이보리 할때 그건가요? 아닌데 에이보리 아이보리가 흰색이죠. 에보리는 검은색이고 그럼 에이보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색깔을 페라리가 컨피규레이터가 람보르기니 이런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람보르기니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번 이렇게 비싼 거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를 한번 컨피규레이터를 돌려봤는데 무지막지하게 느리고 왜 람보르기니가 콩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미한 색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제가 좋아하는 흰색이면서 밝은색 휠이면서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갈 거기 때문에 휠도 이런 모양 이거 너무 이런 건 조잡스러워서 별로고 캘리퍼는 약간 노란색 계통이니까 노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게 빠른 거거든요. 피드백이 다른 거 하면 미쳐요. 혼다만 해도 로딩하는데 그 그래픽도 굉장히 준수하죠. 이 정도면 거의 시야 준수급인데 이거면
약간 이 베이지 노랑노랑해서 노랑노랑하지만 또 이게 그 슈퍼카지만 약간의 데일리성도 겸비한 그런 차기 때문에 이 정도 튀는 게딱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지났네 벌써. 그 익스테리어 카본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카본을 넣어주는데 뭐 사실 가격을 어차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만 원할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배기는 티타늄 이그조스트 하면은 뭔가 제일 좋아 보여서 얘도 가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또 순정 어플로를 또안 하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 머플러가 사람들이 바꿀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트는 이게 제일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색깔 안에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스털링 모스라고 영국의 레이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스털링 한것 같기도 한게제 뇌피셜이긴 한데 일단 파란색 멋있습니다. 뭔가 진중하면서 심해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카본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차가 안 팔려요. 100%안 팔립니다. 이거 카본 들어가고 여기 그 타코미터 대신 RPM 게이지가 여기 보이 이게 그 이렇게 낮은 차를 타다 보면은 제 차도 보면은 이 핸들을 틸트를 해서 밑으로 낮추면은 이 타코미터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핸들에 이런 거를 LED 점등을 달아두거나 아니면 헤더 디스플레이 이런 데 해놓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별거 아닌 것지만 흰색으로 하면은 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옆에 탄 사람도 이 차에 지금 RPM이 몇이고 몇 단에 있고 속도가 얼마 정도 되고 아니면 원래 패신저 조수석의 사람이 조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해 이러면은 굳이 뭐 시리 이런 사람들한테 통하고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냥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매트 엠브로이더드 하면은 자수 뭔가 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실자수 카펫을 밝은색으로 하는 게 약간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카펫을 밝은색으로 하면 차가 확 사르거든요. 그래서 카펫은 좀 밝은색 쪽으로. 자,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골랐고 이812 슈퍼페스트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실내를 돌리는 거는 너무 그래픽이 안 좋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라 그러죠? 앞트임이라 그러나? 앞트임 한것 같은 눈이 약간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러네. 갑자기 안 되네요. 잠깐 끊었다. 왜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2D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충분히 봤기 때문에. 여기도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멋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세심하게 공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 역학에 대해서도 제가 또 심오한, 저만의 해설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려고 하시면. 아, 이게 동그라미가 4개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가 8개 있어서, 황공 보이는 사람들은 좀 싫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는. 불독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유리한 거랑은 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12기통급 애들은 원래 8기통 로마, 포르토피노, 그리고 이거 전에 GTC, 4 루소인가? 그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조잡하게 뭐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패널 같은 거랑 디스플레이를 놔두는 게 있었는데 12기통 플래그십은 오히려 이걸 뺍니다. 디스플레이를. 그게 잠깐 지금 13초 나와서 그 부가티도 그렇고 이렇게 타임리스한 거를 지향하는 차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빼는 경향이 있어요. 잠깐 끊었다 하시겠습니다. 44,000원을 내면은 언리미티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데 아깝네요. 44,000원 쓰려고 하니까. 저는 정품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이거 왠지 좀 아깝습니다. 그 레서 그 부가티 뭐죠? 베이론도 그렇고 시론도 그렇고 보면 디스플레이가 일절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12년 전인가 나온 부가티 베이론을 봐도 전혀 옛날 차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들도 여기 디스플레이를 뺌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아주 모순적인 뭐 하여간 그러면은 다 바꿨고 여기 비상등이 있고 창문이 특이하게도 가운데 있네요. 창문 조절하는 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미니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피아트 500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끔씩 특별한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조절하는 게 여기 있는 애들이 론치 컨트롤, 오토, 후진. 자 그러면 812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제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은 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에서 오는 거라서 자 슈퍼패스트 이게 뭐 겁나 빨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부터 쓰던 그 트레디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옛날부터 있던 헤리티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함부로 겁나 빨라 지읒 나 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희화화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헤리티지입니다. 자 F12 베를리네타가 그 전 프레데세서고 지금 나온 게 아 지금 계속 하던 게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812 슈퍼패스트 800마력 12기통 중에서 812 그랬어. 800 PS PS와 HP의 단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또 링크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PS는 홀스파워를 독일식으로 읽은 거고 PS가 PS는 유럽인들이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우리랑 같죠? 메트릭 시스템을 쓰는데 미국 분들은 그 파운드랑 피트를 쓰죠. 그래서 홀스파워랑 컨티넨탈 미국에서 쓰는 홀스파워랑 그러니까 미국에서 쓴 단위랑 유럽에서 쓴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PS는 유럽 애들, 홀스파워는 미국 애들. 근데 PS가 몇 퍼센트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 단위를 변환하다 보면. 그래서 메이커들이 PS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홀스파워를 맞춰. 킬로와트는 이거에 대한 그 뭐죠? 절충안으로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쓰는 단위인데 이게 가장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단위입니다. 우리 온도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섭씨를 쓰는 게 있고 화씨를 쓰는 사람 지역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거를 할 때는 절대 온도를 쓰죠. 그 274. 몇을 더한 거 맞죠? 더한 거 그렇듯이 이게 좀 더 사이언티픽한 그러니까 다 물론 사이언티픽한데 이걸 쓰는 게 그 좀 맞다? 그 뭐라 그래죠? 그런 거를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Scientific Correctness라고 그럴까요? SC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킬로와트 쓰는 걸 권장합니다. 하여간 800마력이나 수치를 내고 8500rpm에서 내요. 그것도 12기통짜리 엔진을 미쳤습니다. 완전히 와 그러면은 이게 그 자유넘기 엔진에서 끝판왕이거든요. 그 12기통 엔진에서 얘가 지금 800마력을 냈고 그 지금 나오는 아벤타도르 SVJ 그 마지막 제일 끝판왕이 790마력인가? 얘보다 좀 못 미쳐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제가 조사를 딱 특별히 하진 않았는데 양산차 중에서 그 자연흡기 12기통 중에는 아마 제일 세지 않을까. 아 사실 이 밑에 하나 더 센 게 하나 있긴 해요. 그거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미션은 게트락에서 나온 듀얼 클러치. 이건 뭐 늘상 그렇던 거고 뭐 458에서 쓰던 걸 계속 우려먹는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휠은 라페라리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은 뭐 개선을 했겠죠. 전 F12 베를리네타보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노트 62 마일 퍼 아워 제로백 그 2.9초. 그 아벤타도르 SVJ는 엔진 출력은 낮은 대신에 걔는 2.8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4륜 구동이라서 그런가 걔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얘는 후륜 구동이고
그 아벤타돌은 사륜구동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볼까요? 좀 볼만한 내용이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그 페라리 플래그십을 만드는 레시피 중에 보면은 컨트롤 스택에서 지저분한 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그 엔트리 레벨 12기통에 넣어주면서 이런 애들은 안 넣어주는 게좀 특이해요. 아까 말한 이유로서 그 굿 올드 패션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뭐 GTS는 뚜껑 열리는 거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페라리 몬짜 SP라고 그812 슈퍼페스트를 기반으로 그 몬짜 SP1이 있고 SP2가 있는데 1은 1시트, 시트 하나, 2는 시트 두 개.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기통 잘 느끼면서 그 810PS, 아까는 800PS였는데 810. 근데 얘는 양산차라고 보긴 힘드니까 이게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유리 윈드스크린이 얘는 SP2네요. 시트가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SP1이죠. 하나, 자리가 하나니까. 아마 이게 개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도, 이렇게, 버터플라이? 시저도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좀 각도가 애매한데. 고든 램지 형님이 이걸 갖고 있다네요. 그분 어디 가든 잘, 어디 가든지 좀 자꾸 갑툭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 차가, 옛날에 경주차 이런 또 리버리가 있어가지고 다 헤리티지한 거고. 이게 다, 그, 812 슈퍼페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스페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도 특이하게 열리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대박, 개, 씹인싸가 될것 같습니다. 람보는 저리 가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페라리에서 나온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비스포크라 그러죠, 요새? 뭐, 가전제품도 비스포크라 그러고, 개인 맞춤. 퍼스널리제이션 혹은 수 미수라라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그 테일러메이드가 영국식 표현이라 그러면은 비스포크는 아마 영국 아니면 미국 그리고 수 미수라는 그 이탈리아어로 그 그냥 주문 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뜻인데 그런 게 페라리에도 있어요. 그812 슈퍼페스트를 사면서도 아 이거 좀 부족해. 좀 나는 남들과 다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페라리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진짜 그걸로도 부족한 사람은 정말 레알, 원오프 딱 하나짜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미니트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마이뉴트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영어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사실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영어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 마이뉴트가 돼서 그 미셀라니우스라고 그러죠. 아주 미묘한 차이 할때 마이뉴트입니다. 이거는 마이뉴틀리 투 데어 인디비주얼 디자이어스 앤 테이스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뭘 원하든 간에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뜰리에 하면은 전시장 뭐 이런 거죠. 이것도 하나 좀 재밌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난 하츠네미쿠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안에 시트에다가 하츠네미쿠를 박아놓고 싶어. 안 해줍니다, 얘네들은. 아주 꼰대였기 때문에 여기 그 디자이너가 따로 전속이 있고 이 아뜰리에가 뉴욕에 하나 있고 그 마라넬로 이탈리아 마라넬로 하나 있고 상하이에 있다 그래요. 그 아시아 태평양 이쪽 한것 같은데 거기 전속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걔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럼 여기 보면은 어시스턴스가 붙죠.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 페라리 브랜드의 품위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자, 잠깐 한번 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뉴욕이나 상하이나 마라넬로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가면은 시트를 아까 본 거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속된 말로 돈지랄을 정말 이건 멋있네요. 이것도 좀 멋있고
이런 식으로 견본품을 놔두고 이렇게 그 휠, 스티어링 휠도 막 색깔을 막 넣을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뭐죠? 캘리포니아 틴가요? 골드 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관심이 없어서. 시트도 이게 뭐죠 이게? 뭐 세모인가요? 뭐 희한한 재질을 막 해놓고 참 진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money can buy 해가지고 돈으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뜰리에 가면은 아 포르투피노네요. 이 흰색에 삼선 넣는 거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캘리포니아 티죠. 겉에 초록색이고 이 가운데 스트라이프 넣고 A필러도 흰색으로 칠했고 안에 가죽을 또 초록색으로 아주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하셨네. 테일러메이드 보면은 이거를 굳이 제가 해석은 할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잠깐 스탑하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F12인가요? 일단 미드십은 아니고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이런 걸할 거는 그 12기통 플래그십일 것 같아서 F12 아니면은 81 아니죠 이거 생긴 게 F12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런 거 요트라 그러죠? 야트 데크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아주 우뚝 서든 이렇게 아주 아주 굉장히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런 것도 해준다 그러고. 아, 써 있네요. F12 TDF라고. 이 소화기를 가죽으로 감싸주네요, 이렇게. 와우. 그리고 여기도 감쌀 수 있는데 이거는 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페라리, 파가니, 부가티, 코에닉세그 이런 애가들이 와도 이거 색깔은 자기가 스스로 바꿔야지 메이커에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재밌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비스포크가 한계는 너의 상상력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콧대 높은 말을 하죠. 네가 뭐 생각 못하는 거지 우린 다 해줄 수 있어. 좀 건방진 반면에 페라리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스쿠데리아 컬렉션이라 그러면은 좀 빠른 거뭐 카본으로 넣다거나 케블라 소재 경량화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스쿠데리아 컬렉션이고 클래식카 그래서 클래식을 이탈리아어로 하면 클래시카 클래식 쪽으로 하는 게또 있고 이건 되게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정말 특이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데님을 넣는다거나 아주 되바라진 색깔을 넣는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스쿠데리아 컬렉션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뭘까요, 이게?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로 카본,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경량화 소재. 휠에,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삼색 넣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이건 좀 조작이 좀 좋지 않네요. 이게 실이 그냥 실이 아니고, 뭐, 케플라 이런 걸 방탄되고, 아주 강도가 높고, 가볍고, 그래도 안 타고. 여기 있네요. SP 원자. N1이네요. 시트가 하나니까. 그쵸. 멋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얘는 이탈리아 사람이면서 수미수라라는 말을 안 쓰네요. 두카티에서 쓰죠. 그 수미수라라고. 아, 다이네즈랑.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죠? 감이 안 오네, 진짜. 뭐지, 이게? 클래식카는 좀 이렇게, 꼰대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 향수. 페라리가 원래 경주로도 유명하지만 GT카를 만드는, 잘 만드는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부터, 이게 1950년대부터 이런 테일러메이드를 했다고 하니까 그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이쪽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 이게 그 맥주, 수입 맥주 4개, 4캔에 10,000원처럼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카도 하면서, 스쿠데리아도 하면서, 아까 본 이상한 세 번째 것도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3개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거 뭐 카본, 레드 카본을 막 입히고 이런 짓을 하나 보네요. 가죽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브레이크 색깔, 캘리퍼 색깔도 막 바꾸고, 이런, 이게 엠브로이더죠? 자수, 자수도 막 넣고, 이거 휠캡인가요? 휠캡 색깔도 카본 막 넣을 수 있고, 이거는 뭐죠? 에어벤트인가요? 하여간, 이것도 뭐, 자취의 끝판왕. 이거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뭐, 익스페리멘테이션,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게 뭐죠? 이거 사전에 찾아볼까요, 한번? 아이씨. 아, 이렇게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본 이런 거라는데? 뭐죠? 미개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를? 왜 이런 말을 쓰지? 아,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네요, 진짜. 미래의 것이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험 삼아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 봅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네요. 역시, 에라리는 뭔가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그, distinctive and original, this section looks to the future with the style that is deliberately one step ahead. 일부러 한술더 나가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가 합니다. 잘 지었네요, 이름을. 또 문학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거를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색깔을, 이런 색, 이런 파란색을 그 international claim bl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색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그 블루맨 그룹이라고 음악 하시는 그 대머리 3인조 있는 거 아는데, 거 걔네들이 쓰는 색깔이 인터내셔널 클레인 블루거든요. 그 색깔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 색깔은 이것보다도 좀더 쨍합니다. 뭐 아까 봤던 거를 재탕하는 거라서 이미지는 이렇게 고르게 많으면은 좀 선택 장애가 올것 같아요. 특히 한국처럼 롤스로이스를 사도 그냥 안에 다 검은색으로 달라버리는 아주 그런 게 흔한 사람들한테는 여기 선택하라고 하면은 그것, 아, 이거 너무 많네요. 그것만으로도 또 괴로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이렇게 이게 조작이 좀 인튜이티브하지 않습니다. 키보드로 해도 잘안 되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자, SP1 있고, 자, 그래서, 그, 812 슈퍼페스트, 그니까, 왜 이걸 찍게 됐냐면은, 사실 저는 이런 차를 부담스러워서 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거 주면은 이거 팔아서, 중고로 458 이탈리아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뭐, MV 아구스타, 그런 게 아주 한정판 그런 오토바이를 살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듯한, 이런 거를, 견적도 낼수 없는, 그런 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812 슈퍼페스트 한번 해봤고, 내친 김에, deliberately go ahead 해가지고, 이런, 페라리의 스페셜 프로그램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는, 페라리 아틀리에까지 덤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 조회수가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이엔드급으로 가볼까 해요. 잘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9초 남았으니까 여기 네 번째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